이것은 CO2 용접 피닭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막 조립을 마쳤고 용접을 하기 전 전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CO2 용접기 본체는 따로 있으며 이 테이블을 끌고 와서 이 피드라는 조그만한 보조 기계가 앞에서 지오 와이어를 밀어주고 전기 컨트롤을 조절하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CO2는 일반 이 홀더 자체를 홀더라고 부르지 않고 건이라고 부릅니다. 건. 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예. 이 건입니다. 이건 왜 건이라고 부르느냐면은 그냥 기관총처럼 사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해드리면 기관총. 아크나 이거는 단발 저격 사격이라고 치면 이 CO2 건은 그냥 자동화기와 같이 초고속으로 발사를 하는 기관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요즘은 용접한 한 포인트를 하더라도 화재로 인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방열포 자체를 전체적으로 감싸서 불꽃이 하나도 비산이 되지 않게끔 또 바람으로 인한 결함이 발생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단돌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준비 과정이 지금 용접사분께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런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 많은 몸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지금 저기 코너 부위, 보이는 저 코너 부위를 용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소도 굉장히 협소할 뿐더러 용접 자체가 일반 아크나 티그처럼 이렇게 단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맺어야 하는 그런 용접입니다. 그리고 용접이라 하는 그 자체를
굉장한 빛과 열, 그 가시광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도 쓴물 자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익히기가 참 힘든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동영상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